최근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는 우주나무를 통해 우주를 소멸시키려 한 퓨의 계획이 파괴신 비루스의 슈퍼 드래곤볼의 사용과 소원으로 인해 결국 저지당했고, 이어 퓨가 블루베지트와의 격돌에서도 밀리는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신 토아의 개입으로 과거 마신들의 왕이었던 메치카브라의 인식을 통해 퓨가 마계의 왕으로서 파워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어 다음화 내용을 알 수 있는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 만화가 성공개됐습니다. 먼저 메치카브라의 힘을 이어받아 다음 마계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파워를 얻을 수 있게 된 퓨였지만, 이내 그런 힘에는 흥미가 없다며 메치카브라의 힘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퓨가 어째서 메치카브라의 힘을 거절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마신 미라는 퓨가 각성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블루베지트와 격돌하고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며 블루베지트를 잠시나마 묶어두려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미라의 참전과 도움으로 인해 퓨는 메치카브라와는 다른 힘으로 각성하게 되고, 마침내 새로운 형태로 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새로운 힘을 얻게 된 퓨는 토아를 바라보며 자신이 태어난 의미와 뿌리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줄곧 생각하고 있었다며,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준 토아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와 뿌리에 대해 알게 된 퓨가 마계의 왕으로 탄생하게 된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본 블루베스트는 느낌 자체가 변했다며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어 새로운 힘을 얻게 된 퓨는 다시 한번 블루베스트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그 힘은 자신조차 컨트롤하기 어려운 힘이라며 베스트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고, 베스트는 그런 퓨의 공격에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일전 토화를 통해 시간의 틈새로 빠지게 된 제노50과 베스터가 포탈 합체를 통해 슈퍼 사이언과 베스트의 힘으로 시간의 틈새를 빠져나와 파워업한 퓨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두 명의 최강 합체전사 베스트와 퓨와의 격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두 명의 베스트의 파워조차 퓨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내 퓨의 암흑 기술을 통해 슈퍼 사이언과 베스트가 코너에 몰리게 되자, 그 순간 일전 지옥의 전사 자넨바를 상대했던 한계돌파의 힘이 발동돼 퓨의 암흑 기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한계돌파로 인해 엄청난 힘을 얻게 된 베스트는 암흑 기술을 파괴하며 퓨에게 돌진해 공격하는 모습으로 최신화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 만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히어로즈 만화를 통해 마침내 퓨는 메치카브라의 힘이 아닌 자신의 감춰진 힘을 각성시키며 마계의 왕이 될 수 있었고, 과거 슈퍼 사이언 4 베스트에게 밀리는 모습이 그려진 메치카브라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지닌 암흑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퓨의 파워업에 맞춰 슈퍼 사이언 4 베스트도 신의 영역에 가까운 한계돌파 발동을 이뤄냈기에, 앞으로의 전투와 공개될 히어로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계돌파 베스트와 퓨의 전투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